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서거 9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연 정치 사상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김수민이 짚어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첫 재판을 통해 이명박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김프로가 진단했습니다. 오늘 토요 초대석에 나오는 분은요 통일운동가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무척 원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다. 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아, 이게 웬 반전입니까?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싱가포르 회담을 백지화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 하루 만입니다. 협상이 본디 그런 거라고 하지만 앞선 취소 발표를 접했던 우리 국민의 허탈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룬 분도 많았습니다. 주선자이자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충격은 이보다 덜했을까요? 하지만 어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운전대에서 뭐 했느냐, 평양냉면에 취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해도 이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심지어 햇볕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조차 이제 70년 분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과 갈등의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잘 됐다고 했고 심지어 10명 가운데 8명은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어떤 열망을 대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한반도 문제가 단지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각성해야 합니다. 이번 상황에 한미 관계의 미래마저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가 협상의 한 과정이었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북미 수교 종전협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뜻 모아 기원할 것입니다. 분단 가고 평화 오라. 우리는 자연의 이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믿습니다. 전쟁의 땅이 평화의 땅으로 바뀌고 남북을 갈라놓았던 철조망이 거치고 끊어졌던 철도가 이어져 조선 대륙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고 헤어졌던 핏줄이 다시 하나 되어 새 생명을 약동케 하고 한라와 백두의 봉우리가 호응하며 막혔던 물길이 트이고 끊겼던 산줄기가 한 기운으로 이어지고 잊혀진 혼백들이 자기 삶의 자리를 되찾는 이 대기의 변화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오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적의 기쁨을 배아파하는 인간들, 그 졸렬한 무리들이
미국이라는 현실적 강권과 폭압을 배경으로 인류가 스스로를 전쟁으로부터 구출하여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마슬레이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온갖 추태를 벌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상식과 타협과 양보로 이루어진 이란 핵 문제의 정도를 그르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종교적 이념 대결의 장으로 타락시키고 북한의 단계적 협상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마치 자멸을 강요하는 폭압적 자세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두 마리의 절인 생선과 다섯 개의 떡으로도 5,000명의 대중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나누어 먹음으로써 배부름의 결실을 거두지 않았나이까? 이어 오병으로도 5,000명 모두의 생존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았습니까? 개방된 공동 식사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갈급한 심령을 충만케 하지 않았나이까? 왜 미국은 그토록 평화스럽던 인디안 족을 학살 말살하고 그 옥토를 차지하여 나눌 줄 모르는 욕심꾸러기 전쟁광이 되었나이까? 어찌하여 미국이 기독교 국가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미국은 그들에게 그들의 화폐에 적힌 바 We trust in God 이라는 명제를 철저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선을 사랑하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민중, 우리 오클로스의 각성입니다. 남북한의 민중이 힘을 합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인류에게 새로운 모범을 제시해야 합니다. 올 봄 우리 집에 병아리가 7마리 태어났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수탉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수탉 두 마리를 열반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정란을 22개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대부분이 부화에 실패하고 7마리만 태어난 것입니다. 20하루가 되면은 알 속의 병아리는 부리로 두꺼운 껍질을 동그랗게 쪼아서 머리로 세차게 그 뚜껑을 밀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를 쏘이면서 털을 말리고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꼬부라진 다리를 펴서 껍질을 자기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무섭도록 험난한 과업을 수행해내야 합니다. 7마리 중 한 마리가 항문이 불완전하게 떨어졌으며 하체가 부실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한 병아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서려는 노력을 닷새나 지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계속 짚어 뻗으려고 버둥거렸습니다. 이 한 마리의 버둥거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흰자위 단백질의 힘만으로 이 병아리는 닷새를 버텼습니다. 저는 그 끈질긴 생명력에 경악을 했습니다. 그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저 병아리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호에 갇힌 우리 아동들이 얼마나 버텼는지 생각만 해도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병아리를 양지에 묻어주면서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대의 닷새는 5만 년보다 더 긴 생명의 약동이었다. 저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이러한 강인한 생명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어 오병만으로도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고조선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강인한 평화와 단결의 생명력을 유지해온 이 위대한 민족을 보전하소서.
김용민 브리핑이 함께하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내일도 함께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로 나오면 보이는 벙커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공개 서한을 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이 다시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논의 중이라는 사실까지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아주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We're talking to them now. It was a very nice statement they put out. We'll see what happens. It could even be the 12th. We'd like to do it.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빠져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봉 3천만 원 이하 570만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네 번째 촛불집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집회에서는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공식적인 창립을 선포하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원연대는 청와대와 국회, 검찰 등의 협조를 구하고 사측의 불법 행위와 체증을 통해 이루어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관여해 이를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해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크리머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항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아,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구미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구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정치에 몸 담은 사람이 정치 시즌이 돌아오면은 견눈질하기 마련입니다. 그 욕망을 감추지 마세요. 견눈질을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없네. 견눈질해서 할 게 없네. 그냥 견눈질만. 견눈질만. 힐끔힐끔 이렇게 범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구미역 도착해서 집까지 오는 길에 후보들 현수막 이런 것좀 보고 왔고요. 예. 관망하는 사람 입장으로 선거를 맞이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보고 있죠. 저도 선거 운동을 안 하고 선거를 겪고 넘어가는 게 이번이 오랜만이라서 예. 유권자의 심정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어? 선거철이 되면 뭔가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뭐 이렇게 충동질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할로 이렇게 힐끔힐끔 하겠습니까? 충동질하면. 아니, 뭐 선거철이 돼서 뭐 같이 일을 하자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평론가로서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경사가 있죠. 어떤 경사가? 제가 4월달, 5월달에 제 수입이 의원 시절을 훨씬 웃도는 그런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뒤돌아볼 일이 없겠네. 아니, 그 IMF 때 강남의 부자들이 뭐 술집에서 건배를 하면서 이대로를 외쳤다고 하는데, 예. 저도 시사평론가로서 이대로라도 딱 지금처럼이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를 외치신,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대로 하면서 업계의 선배인 김용민 씨한테 좀 잘하고, 명절 때가 되면은 뭐저 갈비라도 한 세트 보내고, 뭐 이런 성의를 보일 때가 된것 같아. 이 업계가 굉장히 나름 질서가 있는 업계입니다. 제가 수입 측면에서는 감히 김용민 PD를 따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또 김용민 PD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인생에도 더 바람직할 것 네. 같고요. 다만 좀 김용민 PD에게 씌어져 있는 과대평가된 명성, 이런 것들은 좀 벗겨내는 우상 파괴자로서의 그런 저의 소명은 다 해야 될것 같고, 제가 김용민 PD에게 예전에 제가 안티조선 운동을 할때 조선일보의 제 몫을 찾아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김용민 PD에게도 제 몫을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김용민 신화의 한꺼풀 한꺼풀을 다 벗겨내면은, 네, 제가 뭐 명절 때 아주 뭐 흔쾌하게 갈비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 새끼 좀더 밟아야겠네. 아, 사실 뭐 선거철을 앞두고 이 시사평론판에 기웃거리기에 아 이제 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업계의 나름의 어떤 질서에 순응하는가 보다 했더니 기어오르고 있어요. 이거 밟아야 됩니다. 이거는 업계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네, 저는 뭐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평론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장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밟으면. 그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못 봐가지고 아주 천방지축 날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다음 월요일에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이 개최하기엔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김용민 타도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그런 타도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저기, 뭐야, 이제 선거 출마 안 한다 하면서 과거에 이제 출마했던 공보를 다 파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큰 결단을 냈구나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회담을 취소하겠습니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뭡니까? 네, 이번 주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은 생각이 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이를테면은 정치 사상적 계보랄까? 또 어떤 위치에 서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현실 정치적인 그런 구도를 넘어서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또 정치인 노무현의 어떤 여정이라는 것들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점도 된것 같고 해서 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김수민 평론가가 언급한다고 하니까 잔뜩 긴장이 됩니다. 어떤 또 악플이 달릴지. 예, 좀 살살하세요, 좀. 예. 네. 아, 저는 이제 좀 긴장 속에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예. 긴장은 찬성과 반대 사이의 긴장이라거나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긴장보다는 제 스스로도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그 감정 사이에서의 긴장이기도 하겠고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이상과 현실 간의 긴장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처지, 상황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정확하게 콕 찍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라는 키워드가 또 노무현 평가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한번 짓거려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계보, 이걸 짚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우리 역사가 워낙에 압축적이었기 때문에 계보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여지고 예. 넓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상당 부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명박까지 대통령들을 보면은 굉장히 창조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후계자라기보다는 독창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부터 좀 그래도 박정희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라고만 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계보의 역사가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직까지도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처음 시작을 하자면 아 이거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은 이제 일생을 정치인으로 보냈던 사람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민주당이라는 계보에서 정치를 펼쳤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민주당의 선배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72년도 대선에서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좀 진보적인 경제학을 내비쳤는데 네. 그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견제했었던 평화통일정책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민주당 선배 정치인들한테는 듣기 어려웠던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조명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한데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해방정국기 때는 조선신민당이라고 하는 진보적 좌파적 정당에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몸담았던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를 연이어 낙선을 하면서 그렇게 김영삼 씨에 비해서는 좀 뒤늦게 정계 입문한 셈이 됐는데 그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오늘날로 치면은 시사평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논객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김대중 대통령이 사상계라든가 이런 잡지에 발표했던 글들의 특색이 뭐였냐면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했을 때 좀 노동 정치인이다라는 인상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어쨌든 노동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이 있었던 정치인이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중경제론 이런 쪽에 다 반영이 됐던 거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인생과 정치에서 노동이라는 가치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이르지 않은 나이에 변호사가 돼서 처음에 돈도 잘 벌다가 불임 사건을 통해서 의식화되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그래서 고문받고 탄압받는 민주화운동가들의 벗이었고 또한 그 또한 민주화운동가였다. 이렇게 기억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냥 민주화운동 정도, 그러니까 일반 민주주의 수준에서의 참여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숱한 변론들을 보면은 노동에 관계된 그런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 점들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규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청문회 스타로서 초선 의원 때 인기 몰이를 했을 때 내심 좀 갖고 있었던 불만이 사람들이 나를 다 입지전적의 사나이 그 정도로 기억하지 내가 왜 정치를 하며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 주목하지 않더라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아마 1980년대 그러니까 청문회 스타가 되기 바로 몇 년 전까지 그가 했었던 일들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었다고 봐요. 근데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영화는 아니었다고 봐요. 예. 사실 영화적 설정이었겠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뭐 정치나 민주화에 관심이 없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굉장히 이제 고문받는 학생들의 편에 서게 되면서 깨어나는 그런 과정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 말기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에 이승만을 찬양하는 그런 글짓기를 하라는 학교의 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써서 내지 않는 그 백지동맹을 친구들과 같이 펼쳤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데모를 왜 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겠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아마 그의 큰형님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그 큰형님이 또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또 노 전 대통령이 수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적으로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지 이런 걸 차치하고 청소년기 때부터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의 형성이 되었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어내어진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테고. 영화가 뭐 사실 뭐 정치 다큐멘터리도 아니니까 사실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대로 스크린에 담았다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참고해서 허구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셈이 될 텐데. 네. 행여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궁극정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에 보통 가야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겠지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상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예. 버스에 탔을 때 버스가 비좁은데 그래도 사람 더 태우고 가자. 뭐 이것이 진보다라고 비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 김해에서 버스를 탔는데 뭐 진영까지 가는데 진영 사람 태우지 마라. 비좁다 아니다 좀 태우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비유들이 사실은 20살 넘어서 공부로 머리로 책으로 민주주의를 익히고 정치를 익힌 사람들은 비교적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어떤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을 학습하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어떤 정립을 하고자 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을 때 그것이 뭐 엘리트들이 하는 야, 이 국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썩었다. 이 차원을 넘어선. 그래서 본인은 또 스스로 빈농의 자녀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노동운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노동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일일이 뭐 일화들을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사를 좀 조명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연이 이래저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 열린우리당 이런 쪽에서 정치를 같이 했던 동지들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 다른 당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1980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으로부터 예.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 1986년도 정도 일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부산 남천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아파트에서 수련회를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변호사하고 있다가 뭐 노동자들이 사건을 들고 왔네 해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조력자가 아니라 노동운동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인데 그중에 한 분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노사정위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하셨고. 그렇죠. 저는 사실은 민주노동당 당원 시절에 문성현 씨가 대표를 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그렇게 인연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때의 정치 구도에서는 싸웠죠. 싸우는 그런 사이였었고 뭐 한미 FTA 하면 이제 문성현 대표는 단식 농성도 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노동운동가들하고 맺었던 인연들도 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문성현 전 대표도 상당히 슬퍼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결국에는 또 문성현 전 대표도 기존에 걷던 진보정당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길로 나서셨다가 이제 노사정위원장이 되기에 이르렀고 이번에 또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노오키 예비 후보도 이때 이제 같이 수련을 했던 이런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예,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노오키 씨도 사실 민주노동당으로 갔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같이 뭐 정치를 할 그런 기회는 또 없었던 것이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1990년대 가까이 들어와서 사회주의자의 길이라고 하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이 기관지를 펴낸 쪽은 이제 뭐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그쪽에 노동운동을 하는 집단이었었는데 이 사회주의자의 길에 보면은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밀었던 지도자였죠. 아직까지도 뭐 제야의 지도자로 불려지고 있는데 백기환 선생이었고요. 예. 묘하게도 백기환 선생이랑 같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노무현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의원은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의원이었고 통일민주당은 사실은 보수정당이죠. 그렇죠. 또 김영삼은 DJ보다도 YS는 티나게 보수적인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그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기관지에 노무현 의원이 어떤 현실의 모순을 폭로해내는 상당히 출중한 선동가로서 그려지고 있는 그래서 노무현과 같은 그런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현실 정치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또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인민노련 쪽 이쪽 그룹이 뭐 나중에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진보정당 운동 투신하게 되고 그중에 뭐 한 분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몸담고 있는 처지도 있었을 테고 뭐 국면 국면마다의 어떤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진영으로 갈라져 나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80년대의 노동운동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고 그런 수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산업을 직접적으로 생산력에서 굴리고 있는 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이 대열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글쎄요 80년대 생각, 90년대 생각, 그리고 2000년대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이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나. 그래서 더욱더 80년대 노동운동가로서의 노무현이 더 조명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예. 80년대 노동운동가 노무현. 그거 사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노무현만 조명했지 그 이전에 노무현은 불임 사건 정도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임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많이 기억이 되는데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은 대중과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만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었던 것이 이분이 80년대 초반에 부산 YMCA하고 함께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산일보나 또 MBC 라디오 이쪽에도 모습을 드러내서 대중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활동들을 또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부산 세화상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루 셀 수 없는 노동 관련 사건들에 또 관여를 하게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간에서 이제 뭐 정치적인 파리 학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PR 목적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게 이제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었던 그렇죠. 것 같고 예, 예. 386 운동권 같은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비난하려고 꺼낸 입장에서. 그 학번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졸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골탕 먹일 목적으로 학번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아니, 그 검사들이 몰랐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상고 나온 거를.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그때 뭐 운동권 정서 같은 걸 가지고 어설프게 우리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노 전 대통령 그런데 본인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대학을 가지는 않았었고 그 의식화도 대학에서 겪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는 게 80년대 노무현이 굉장히 어떤 운동권 이념에 단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덜어 계신데 근데 그때 노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또 본인이 변호하는 대학생이나 노동자들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죠. 어느 정도는 더 많은 나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 노동자의 수로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도 같이 공부를 해도 레닌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 보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개혁적으로 세상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말인즉슨 그가 만났던 일부 노동자들이나 대학생들은 이제 주로 혁명 이론들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씨도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변호사들이 학생들이나 뭐 노동자들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이념적으로 좀 괴리가 있었다. 학생 노동자들이랑.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가 그때 운동권의 뭐 CNP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떤 것이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 이것들을 이제 변호사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어떤 워크숍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뭐 CNP, NLPD니 하는 경향 속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또 대선 후보 시절에 한창 노무현 돌풍이 불 때 갑자기 이제 조중동 등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니 뭐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꿈꾼다고 해서 그게 곧 나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거니와 사실이 그렇느냐 했을 때 또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뭐 마르크스주의라든가 레닌주의라든가 여기에 기초해서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고, 사회주의를 폭넓게 정의했을 때 어느 정도 사회주의 이념에 공감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철저히 좀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혁명 아닙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죠. 민중이랑 프롤레타리아가 완전히 똑같은 뜻은 아니니까. 아이 뭐 좀 비슷하면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꼬치꼬치 그냥 시비를 걸고 말이야. 토 달고. 이게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가려내서 설명을 하는 선배가 좋은 선배지. 뭐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선배가 결국에 후배의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아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옥상으로 올라와야겠네. 어? 별을 한번 보여줄까 대낮에? 아 결국에 이런 식의 별을 보여줄까 뭐 이러면서 대낮에 이발 왼손으로 밥 먹어볼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오른팔 깁스하고 왼손으로 밥 먹어볼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셈이 됐는데. 네, 예.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은 뜨거운 40대를 보냈습니다. 80년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운동 출신들이 그런 혐의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대학 안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스로 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부산 상고면 사실 명문 학교잖아요. 그리고 사법시험도 합격 간 사람인데,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생각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이게 뭐 유인태 전 의원이랑 방송 같이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1997년도에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대선 주자로 전혀 분류가 안 됐었던 시절이었죠. 예. 근데 그때 이제 통추라고 하는 정치 결사를 하면서 이제 통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노선 논쟁이 있었고, 그중에 일각에서 삼김 청산 때문에 DJ 못 밀겠고 그렇다고 한나라당도 못 밀겠는데 이인재가 따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밀어보는 게 어떠냐라는 흐름이 있어서, 그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에 따라갔던 이인재를 미는데 도저히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나가면 어떡할래 라는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왜 그러냐 하면서 다 말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인태 전 의원 등등하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씨 지금 대학교 안 나오고 그랬더니 무시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학생운동 왜 하게 됐냐 했을 때 농반진반으로 선배 잘못 만나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민주화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운동까지 가게 됐다는 것은 스스로의 각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는 것이냐, 그거를 첫 번째로 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나름의 정의감과 의협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80년대를 보냈고, 사실 이분이 초선 의원 할 때도 그렇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계속해서 노동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뭐 영남 지역의 어지간한 공업단지에 있는 노동자들, 노동운동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상담이나 강의를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노동자 정치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보이는 그런 의원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선 의원 때도 그냥 청문회 스타 정도로만 기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그때 노동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동 현장 연설은 노동 운동
그 현장에 원래 있던 노동운동가들의 연설보다 더 선동적이고 더 뜨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또 연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어법이 참 특이한 게 현장에서 들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TV에 나오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몇 글자 똑 떼가지고 텍스트 활자화가 되면,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조중동식으로 윤색이 되면은 맥락에서 많이 이탈되어서 참 허무맹랑하거나 아주 과격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현장성은 대단히 강한 언어였었고, 그런 언어들이 이미 각종 노동 현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당시 의원, 또 노무현 변호사 입으로서 그때 이미 많이 선을 보였었던 그런 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가 뭐 되게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의 좌파였다고 하는 그런 의심이라든가, 혹은 의심이 아니라 그걸 칭찬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운동권 내부의 어떤 분열 구도에서 뭐 특별히 한쪽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예. 87년 대선 때도 제야가 많이 분열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단일화 그룹, 후단 그룹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있었고, 어쨌든 한 명의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군정을 종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근데 이 그룹은 사실상 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판적 지지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 이쪽에 힘을 더 실어주자 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지지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자 노선, 네, 세 그룹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쪽에 무게를 실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인연 있는, 예를 들면 이해찬 전 총리라든가 뭐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비판적 지지, 비지 그룹에 있긴 했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 그냥 독자 노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명하게 얘기를 꺼낸 적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한쪽에 가담은 하지 않고 조금 우울하게 분열 전국을 지나왔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예. 이분이 여러 가지 모색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 의원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화가 더 되면 나는 진보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예. 민중당이 창당될 때에 노무현 의원 민중당 가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왔을 정도라고 해서 글쎄 그때의 이념적으로 봤을 때 민중당에 못 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름의 인생의 또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은 것보다 더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좀 정권 교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당에 몸을 담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자신이 더 생각하는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항상 YS한테도 YS가 나름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아꼈는데 좀 거리를 두면서 총재님 저는 뭐 나중에 진보정당 할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결국에 3당 합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꾼 것이 3당 합당에 거부를 한 것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 결단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당 합당 때 진보정당에 대한 생각도 접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3당이 합당이 돼버려서 지금 뭐 영남 지역에는 YS 따라서 야당이 실종되어버리는 그런 정치가 되어가고 있고 민자당이 독주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예.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꿈을 따로 꿀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남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릅쓰고 DJ가 있던 평민당, 신민당 쪽하고 이제 야당 통합까지도 하게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부터 좀 노동자 정치인으로서의 길에서는 조금 벗어난 기존의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좀 더 사고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민자당의 탄생이 한국 사회 좀 다양한 정치 지형을 여러 측면에서 좀 저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보수 아니냐 이런 지적들, 비판들도 이제 진보 좌파 진영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계보는 유럽적 기준에서 봐도 진보다.
그러니까 뭐 사회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노선에 서 있었던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히 복지국가를 만들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 복지국가는 좌파와 우파의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 복지국가의 좌파적 맥락이 사회민주주의일 텐데 그 사회민주주의의 중심 가치는 노동인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80년대의 그 길이 어떤 노동이라는 기반을 깔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DJ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통적인 의미로 봐도 진보, 좌파 정치인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혹은 대통령이 되기 몇 년 전부터 보였던 조금 더 예전보다는 보수화된 그런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뭐 진심 어린 표현인 동시에 어느 정도의 역설적인 또는 냉소적인 표현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좌파 진영에서는 형용 모순이다, 말장난한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제 생각에도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신을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유주의 하면은 우파, 보수의 이념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영국의 노동당사를 보면 1970년대 말에 노동당 집권 말기에 이미 좀 아 이거 기존의 좌파 정책으로 안 되겠는데 하고 하는 그런 당내 우파적 흐름 그리고 이제 당내 좌파에서는 더 급진적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흐름 이렇게 좀 갈리다가 결국에는 영국 노동당이라고 하는 좌파 정당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파에 앞서서 더 정책으로 발현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후에 떠안으면서 더 극심하게 우파적으로 몰고 가는 게 이제 대처. 라고 하는 우파 정권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그 흐름도 좌파 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역사로 알 수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을 보수 시대의 진보 대통령이었다.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후회하고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거 이후에 나왔던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 자기 진단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가 민영화라든가 뭐 규제 완화 또 성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시되는 그래서 그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부족했고 그래서 타협을 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어쩔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기 평가나 보수 시대의 진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회고는 뭐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을 보는 입장이 굉장히 객관적이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평가가 정확했다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대통령이었느냐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신자유주의 대통령이었다면 사실 김대중 정권은 한때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철도 민영화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소신을 밝혔었고 예. 사실은 김근태 전 의원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사상적인 위치가 더 좌파적이었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식 자본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예. 김근태 의원마저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유종일 전 전북지사라든가 또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굉장히 우파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찬성을 하거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꿋꿋하게 유럽식 자본주의, 뭐 독일식 자본주의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독일에 대한 관심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유시민 씨의 회고에 따르면 뭐 유시민 씨도 독일 유학을 했으니까 유학 뭐 중간중간에 한국 오면 노무현 대통령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거는 뭐 사회주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 보수적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뭐 가장 왼쪽에 있었던 그런 인물인 건 맞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뭐 정책 중에 신자유주의 요소들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거나 복지예산의 비중을 계속 높여나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파 대통령, 신자유주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는 뭐 유럽적 기준에서 봐도 중도 좌파 정도의 맥락에 있었으나 그 재임 기간에 뭐 본인의 어떤 생각
더하기 이제 당시 시대 상황들이 중첩되면서 좀 생각보다는 오른쪽으로 경제정책을 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은 대통령 한 명에게 그 정책이 왜 그렇게 나온 거냐라고 추궁하듯이 질문하는 그런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진보 진영 스스로의 부족함도 있는 거예요. 진보 진영 스스로가 정당을 잘 꾸리고 또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얻어나가고 또 노동운동이 고립되지 않고 저변을 갖고 있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과감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은 노 전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던 정치인들이 뭐 이제 정의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노 전 대통령이 그 생애에서는 사소할 수 있지만 부산의 공해문제연구소라고 하는 환경운동의 그 서막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을 지원했던 경력도 가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환경운동 진영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겠고 전혀 뭐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인물로서 갖고 있는 행적들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역사적으로 연계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한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한계였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느덧 이제 뭐 서거를 하신지도 벌써 9년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또 그분의 좀 뒤를 잇는 사람들의 길도 조금 다변화되거나 또 이래저래 갈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노무현 좌파도 있을 수 있고 노무현 우파도 있을 수 있고, 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분을 좀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본인은 정의당을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약간 그 당시에는 뜨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퇴임 후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왜 나오지 거기서? 이런 얘기를 그때는 한창 또 참여정부랑 민주노동당이 또 좀 반목하던 시기여서 더욱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나름대로는 그분이 살다가 조금 삐끗했으면 민주노동당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 같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 자신한테 도전을 하고 비판하지만 예전에 또 노동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도 몸을 담고 있고 뻔히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은 뭐 상당 부분은 민주당으로 승계되고 민주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족적이 크기 때문에 뭐 정의당에도 그 후계 세력이 가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각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좀 조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세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고요. 하여간 뭐 자신과 관련해서 검찰에 부당한 수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수사가 있을 때 상당한 부채감을 가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자, 그래요. 참 어떻게든 진보 정치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삶. 예, 또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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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물어봤다가 네. 크게 후회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예.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게 굉장히 당황해서 보다가요. 예.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식견이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해설을 해주는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한밤중에 이뤄진 일이니까 아 이게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 정도는 돼야 여러 군데서 분석하는 기사들을 좀 써놓지 않겠나 예. 싶어가지고 기다렸거든요. 예.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들 또 뭐 하루 종일 뉴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문제 없이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그냥 이제 제가 빙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예.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감각은 훌륭하지만 사업을 오래 했던 사업가이지 뭐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처럼 북한을 상대로 강수를 둔 것이 그 미국 내에서 자기의 입지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거나 내지는 명분이 조금 모자라거나 뭐 이랬던 국면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러면서 예.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북한이나 다른 데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좀 길들일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여긴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보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노벨상 받아가지고 북미 대화에서 종전 이끌어내고 굉장히 뭐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전쟁을 끝내면서 굉장히 큰 거를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야만 자기가 이제 재선도 가능하고 이후에 자기 모든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달려든다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분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야 너의 개인적인 물론 이게 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얘기긴 하지만 너의 개인적인 그 영달을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다 내주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이래도 되겠냐라는 매파들의 주장을 과연 트럼프가 얼마나 잘 설득을 하면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저렇게 막 최선이 담아나 이런 걸로 이제 막 시진핑하고 만난 이후에 막 여러 가지 거슬리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숙이고 가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이 장사꾼 마인드로 한번 여러 가지 옵션을 체크해 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인가? 그래서 만약에 최대한 그러니까 여태까지
140자 트위터로 이렇게 모든 거를 즉흥적으로 날려오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140자 안에서는 어떤 다른 뜻으로 자기의 본심과 다르게 읽히면 좀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긴 장문의 편지를 막 썼단 말이에요. 연애편지 쓰듯이. 그러면서 엄포를 놓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여지는 열어두면서 막 이런 거를 굉장히 길게 썼는데 요지는 예. 아무튼 안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못한다라고 던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놀라고 북한의 반응이 두 가지일 거잖아요. 예. 예전처럼 이러면 불바다 만들겠다. 응징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칠게 나오면 어차피 이런 정도의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거칠게 나올 정도의 상대라면 북미 회담을 진행해도 유의미하고 대단한 성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접고 공손하게 만약에 아 왜 이러세요 형 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매파들이 야 너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김정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좋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둘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회담 안 한다고 던졌어. 근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제 받아줘도 되지? 하면 완벽하게 매파들도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북한도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수가 되니까 북한이 공손하게 나오면 자기한테는 최선의 카드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북한이 세게 나와가지고 깨진다 그러면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고 그런 애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재선을 할 만큼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럼 뭐 여기서는 대북제재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수를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장사꾼 마인드라 그러면 자기 이익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한번 던져볼 만한 카드죠. 대신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해왔던 패턴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트위터로 무책임하게 던진다든지 아니면 TV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던진다든지 아니면 편지 쓴 것도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북한이 화를 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면서 그렇게 써놓고 여지도 남겨두고 전화해라. 전화가 뭐 못하겠으면 편지라도 해라. 뭐 이렇게까지 다 남겨놓으면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세게 하면 완전히 북한이 다 자기 이제 책임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 이 양반이 마치 부동산 협상하듯이 뭐 큰 회사 이렇게 먹을지 말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딜하듯이 북한하고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상평을 하게 됐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북한이 또 이제 공손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또 한국 입장에서는 또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도 나름대로 엄포를 놓고 북한도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가지고 가고 뭐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둘 다 회담 자체를 찌그러뜨려 버리지는 말고 한번 잘해 봅시다라는 의지의 확인은 어느 정도 이 썸 타는 남녀처럼 된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이제 큰 변수만 안 생기면 굉장히 도발하는 무슨 이 변수만 생기지 않으면 제 날짜에 하거나 혹은 제 날짜보다 조금 미뤄진 때 회담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전 뭐 제 이제 개인적인 희망이 섞인 거기는 합니다만 예.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8분 지났는데 뭐 쓸데없는 말했습니까? 하나만한 얘기 이미 다 어디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 이제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생각했단 말이야. 예. 남의 거 베껴서. 예.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 짚어봤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고 그렇지 않아도 김계관 외무상이 어제 아침에 이제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하여튼 대화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트럼프가 김계관의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은 매우 좋은 뉴스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참 이 둘이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야말로 밀당의 탐색전을 또 실컷 벌이는 모습을 또 우리가 봤는데 아이고 참 우리 국민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마음을 가졌다가 또 쓸어담는 그런 상황 참 멀미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니까 잘 돼가지고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요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하여튼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그냥 쫄깃쫄깃합니다. 네.
또 그 하나만한 이야기를 또 40초 더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MB 이야기 가겠습니다. MB가 법정에 네. 나왔어요. 아니, MB가 너무 관심을 못 받으셔가지고. 예, 예, 예. 제 마음이 다 짠합니다, 지금. 아, 그런데 말이죠. MB보다 더 참담한 경우가 바로 손학규 형님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제 손학규 형님은 예. 정계를 좀 은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본인이 뭔가 이 액션을 하심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이제 다음 수순에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어디서 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거나 뭐 핵도발이 일어나거나 이런 정도로 커지지 않겠나. 예. 이쯤에서 그냥 정리 좀 하시라. 그래서 우리 저 정상근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손학규 징크스는 이거는 과학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거의 그런 수준이죠, 지금. 그렇죠. 예. 저 MB가 이제 구속 62일 만에 박근혜 재판 1년째 되는 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기일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가졌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9년 전 5월 23일 날 그 황망한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뭐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만들고 하던 때가 아직도 조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야, 이게 진짜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딱 그날에 맞춰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날에 1년에 맞춰가지고 또 누구는 뭐 그런 우스개 소리까지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써놨던데 503과 716번을 합치면 1219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예. 뭐 대통령 당선된 날이기도 한 뭐 이런 날짜가 또 나오니까 아무튼 야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공판 준비기를 두 차례 가져서 그때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할 건지 뭐 증거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쭉 했고 거기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할 만한 뉴스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다 그냥 인정한 거였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증인을 불러다 세워놓고 검찰이 저거 잘못한 거니까 저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이니까 판사님 앞에서 우리가 공방을 벌일 테니까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건데 그걸 전부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해설을 하기로 아 이건 사실상 항복한 거다. MB가 그냥 다 항복했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근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했던 사람이 예. 이렇게 증거를 싹 다 인정하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게 야 이건 포기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예. 첫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여전히 다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증거에 동의한다가 곧 혐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증거에 동의한다면은 혐의를 인정한다. 이걸로 그동안은 도식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검찰과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뭐 증인신문 조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증거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검찰에 나와서 김용민 씨가 김프로를 때렸다고 얘기했다. 네. 근데 김프로 입장에서 억울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법정에 가가지고 아니 판사님 저 양반이 저한테 맞았다 그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저 검찰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수가 있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그냥 진술조서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검찰에서 나와서 한 김용민이 한 모든 말을 다 인정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은 불러요. 법정에 불러가지고 김용민 보세요. 저 이렇게 살쪄가지고 뒤룩뒤룩 하는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막 그 고성도 오가고 싸우기도 하고 그때 몇 시에 뭐 했냐 어디에 뭐 있지 않았냐 막 하면 이제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겠죠. 그러면 판사님이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검찰에서 거짓말을 했군요. 그러면 김프로는 무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개 억울한 사람들은 끝까지 증인을 불러세워놓고 거기서 막 다퉈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뭐 그냥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라서.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렀어요. 근데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족족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아, 저 사람은 그냥 재판 시간을 뭐 증인을 불러다 놓으면 이제 뭐 사실관계도 확인해야죠. 나오면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진행하고 하면 굉장히 재판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재판 자체를 길게 가져가 가지고 6개월 구속 기간 되면 어떻게 한번 밖에 나와 보려고 이제 그런 이제 꼼수를 나름대로 쓴 건데 그래서 MB가 들어갔을 때도 그런 또 꼼수를 쓰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공판 준비 기일에 이걸 증인신문 한 거를 인정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다툴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이었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검찰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럼 이거는 사실상 항복했다는 얘기여서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오 이거 완전히 손 든 건데? 라고 했는데 아. 그래서 첫 재판에 나와가지고 MB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사실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서초동 사람들은. 근데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혐의는 전부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이제 같이 국정을 하면서 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 세워다 놓고 이제 막 뭐 갑론을 박 하는 게 모양도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택도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뭘 보호해 줍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줘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그냥 웃을만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걸 들으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뭐 일부 아주 일부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도대체 저렇게 나와서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안 보려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괜히 사람들을 더 자극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튀어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그 증거 관계만으로도 자기가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거기서 괜히 갑론을 박하다가 완전히 말문이 막히거나 뭐 이런 게 기자들 앞에서 생생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정치 보복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라리 그냥 알아듣는 사람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아, 내가 정치 보복을 당했어요 하는 메시지라도 좀 전해보자. 이런 계산을 아주 얄팍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 이 말인즉슨 굉장히 후달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봐도 그냥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수로 박근혜같이 그냥 뻔히 보이는 그리고 이미 한번 1년 전에 한번 썼던 그런 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다 인정하되 나와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뭔가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여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자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뭐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김백준 씨가 상당히 많은 내용의 증언을 했고요. 김백준 씨의 그 증언들이 굉장히 MB에게는 치명적인데 그 김백준 씨에 대해서는 정신이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MB가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겠죠. 너무 자세하게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선 논리로 뭐가 맞네 안 맞나를 따지면 안 되고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겠으면 메신저를 공격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니까 그래 놓고 또 김백준은 그 법정에 못 나오게 그렇게 저 증거는 다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지금 수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이 뭐 쓸 수 있는 수가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런 MB군요. 자, 김윤옥 이시영. 그 아버지가 재판받는데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말이죠. 딸들은 다 나왔어요. 딸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눈인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아마도 증거를 두고 이렇게 다투지 않은 것이 검찰을 더 자극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으로 다 같은 직계 식구라고 하더라도 뭐 동시에 구속을 안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관례상 통상 부부는 이제 한 몸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속돼 있거나 뭐 재판을 받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 딱 드러나는 범죄가 있지 않는 이상 같이 이렇게 동시에 막 구속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거나 기소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통상 관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을 괜히 자극해가지고 김윤옥 여사까지 돈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것만은 좀 막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김윤옥 여사의 문제는 어차피 돈을 자기들이 받은 거니까, 아, 저거는 내가 받은 건데 그냥 김윤옥 여사가 받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갈 수는 있지만, 이시영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완전히 다른 혐의거든요. 예. 이거는 내가 받았다고 주장해가지고 아들 거를 내가 대신 끌어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시영 씨가 뭐 아버지 보려고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보는 건 멀찌감치 쳐다보는 것밖에 없고 뭐 지나갈 때 눈인사 하는 정도인데, 그 나머지 이제 법원 안에는 기자들이 빼곡하게 이제 들어차 있잖아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질문 받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찍히면 자기한테는 이제 불리할 것만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가가지고 지금 다른 혐의 받아가지고 기소가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기자들하고 이런 뭐 실갱이 하는 그림 이런 걸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뭐 나머지 수사 대상에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아버지고 하니까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왔겠죠. 그래요. 그런데 검찰이요, MB가 증거에 동의한다 치더라도 김윤옥 이시영 봐주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MB 입장에서 이제 빙의해서 생각해 보자면, 안 하더라도 내가 자극하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굳이 자극하지 말자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만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라고 뒤에서는 얘기를 또 넌지시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재판 중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본인이 올렸을 리는 없을 것이고 변호인하고 같이 짜가지고 이렇게 좀 맞췄겠죠. 예, 그 어떻게 입장문 보셨어요? 입장문 전문을 봤는데, 네. 글 자체는 MB가 쓴 것 같아요. 뭐 감옥에서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글은 본인이 쓰지 않았나 싶고, 평소 본인이 하는 말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말투가 많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읽혀서, 아, 본인이 이제 했고, 뭐, 그분이 이제 워낙 오탈자 이런 거 많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비문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 변호인이 이제 그 정도 아마 정리를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번 셈법을 한번 부려보자라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했다라는 거를 한번 부각시켜가지고 붐업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페이스북으로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런 게 막 기사가 나가고 할 테니까, 네.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생산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뭐 그게 메인 뉴스로 아주 시끄럽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쭉 보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특징적으로 보이던데, 일단은 전반부에서는 본인을 박근혜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워낙 멍청하고 무식하고 무법자인 사람이어서 법도 안 지키고 그냥 절차도 뭐 무시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뭐 대통령에 대해 그 품격 이런 것도 알고 또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개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같이 저렇게 잘못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거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부분이 초반부에는 좀 보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증거를 부동의하지 않고 다 이제 동의한 것이 내가 혐의를 인정한 거는 아니다. 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조인들이 들으면 그냥 웃을 그럴 얘기를 한참 나름대로 이제 애써서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뭔 소리야 이게 하고 지나가겠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가 하면서 이제 지나갈 수도 있게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그걸 해명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건희 사면을 부각해가지고 나는 이 개인이나 기업인 이건희를 사면한 게 아니고 IOC 위원인 이건희를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이제 그 사람을 국가를 위해서 사면을 한 것이다 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전체가 덕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예. 그래 봐야 이제 내부에서 진술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진술을 안 했을 거거든요. 이학수가 나와서 얘기하고 뭐 김백준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팩트로 이거를 논쟁을 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될 건데, 그냥 외관상 보이기에
아, 그렇지. 이건 뭐 국가적으로 우리가 덕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거를 하여튼 감정적으로 좀 끌어보려고 최대한 하여튼 글을 길게 그렇게 길게 쓰는 건 전 간만에 봤는데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실패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 참 평소에 인터넷 글쓰기를 좀 하시지. 이런 식으로 쓴다고 누가 그 견눈질이나 하겠습니까? 페북에 글 이렇게 길게 쓰면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페북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스크롤의 압박 뭐 이런 정도 표현까지는 써줘야지. 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 라임을 맞추든지 뭐 좀 재밌게 쓰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쓰셔가지고 예 자 뭐 보니까 MB가 전략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네 지금 뭐 아마 본인이 어렵다는 것을 그냥 모른 척 하고는 있고 뭐 재판 말미에 나오면서 아 오늘 내가 뭐 모르는 사실 많이 알게 됐네 뭐 이러면서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뭐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아 요거는 조금 모자란 것 같다 해가지고 흠잡을 수 있는 거가 틈이 있는 게 딱 하나만 나와라. 그러면 그거를 잔뜩 부각해가지고 봐라 지금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덮어씌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법원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부 무죄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거든요. 아마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야, 하나라도 무죄가 나와라. 어때요? 지금 그 검찰이 제기한 그 혐의들 하나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인이 그거를 어떤 논리로 반박하면서 변호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죄는 큰 덩어리가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요 하나의 사안은 뭐 그렇게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 이렇게 나와도 그 하나의 틈만 잡고 그걸 부각해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하여튼 떠벌리는 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만 남은 전략이고 뭐 사실상 이제 MB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재판에 처음부터 안 나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많은데 첫 재판에 나온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박근혜하고 자기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판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증거를 다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 읽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또 이게 굉장히 모양 빠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판부에는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아예 박근혜처럼 대차게 아예 나는 뭐 자, 법원 못 믿고 말도 안 돼. 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아예 들어가 버리면 아, 저, 야, 똘끼도 있고 패기라도 있다고 할 텐데 이것도 재판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고 뭐 잠을 못 자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건강이 나쁘니까 아, 검찰이 증거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굳이 내가 앉아서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재판부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물어보시면 그때는 제가 바로바로 제깍제깍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고 참 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근데 재판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뭐 웃기지 마세요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증거조사기일에도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게 없다 그러면 재판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판 횟수를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그거를 줄여줄게요. 그래서 주 2회로 하고 1시간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재판부에서는 너무 또 가혹하게 하면 오히려 뭐 정치적으로 뭐 놀아놨다는 등 이렇게 이제 되치기 당하거나 구설수에 괜히 휘말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배려해가지고 재판부가 배려할 수 있는 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당초에 MB 쪽에서는 주 2회만 재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아 그렇게 하면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까 검찰은 4회를 원했고 변호인은 2회를 원했는데 그 중간쯤에서 3회 아주 많으면 4회 정도로 할게요 라고 재판부가 이제 타협을 한 거였는데 그게 주 2회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변호인 측이 원하던 것을 뭐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봐야 증거가 지금 싹 다 동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가 뭐 지병을 호소한 것 같은데 무슨 병인지 아세요? 그 얘기하기로는 뭐 섭식장애
뭐 혈당 수치 증가, 불면증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했는데 밥 잘 못 먹고 잠 잘 못 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치소에서는 이제 미결수가 있잖아요. 교도소 뭐 이런 데 가면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결수는 보통 일을 안 해요. 예. 그 그러니까 그냥 교도소 가면 뭐 다들 이렇게 일과 시간 맞춰 가지고 일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그 일을 못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기결수만 이제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MB가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좀 빡세게 일을 좀 시켜야 돼요. 뭐 식판을 나르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이 육체적으로 좀 움직이시게 해야 본인이 좀 잠도 잘 자고 배고프니까 밥도 잘 드시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아프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안 나오고 땡깡 부리다가 재판 돌아가는 형국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불리하다 싶으면 예. 그리고 변호인들이 뭔가 물고 늘어질 만한 포인트를 제대로 못 찾는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는 박근혜처럼 아, 나 뭐 이런 재판부, 신뢰할 수 없는 재판부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 그리고 들어 누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재판을 해가지고 엄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MB 재판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MB가 저질렀던 많은 악행들 그리고 많은 나쁜 일들이 아직 표면에 안 드러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이후에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혀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아,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견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권력화된 언론. 이 언론에 굽히지 않겠다는 대선 후보. 노무현. 그는 대통령이 돼서도 이 싸움을 그치지 않았는데. 특권 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그 민주주의 발전 전략을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싸우는 것인지, 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진실한 언론, 특권을 가지지 않은 언론, 책임을 지는 언론, 책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안, 대안 없는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판의 관점은 항상 일관되게 가져라. 오늘 이 말하고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두드리면 다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 개헌을 제안했지만 노무현이 하면 좋은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언론들에게 가로막히고 답답한 속내를 표출하는 노무현. 작전 통제권 역시 그들이 찬성했고 그들이 극찬했던 것이죠. 일부 언론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전에 극찬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은 맹렬한 반대에 돌아서 가지고 반쪽을 내고 말았습니다. 헌법 개정 한번 보십시오. 헌법 개정. 이것은 찬반의 갈등이 있었던 주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찬성해서 시기가 언제냐, 이 어려운 주제를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자고 만들고 국회 안에서 각 당이 연구회 만들고 다 하더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라당 이미 정권을 거의 다 먹었는데 토해내게 될까봐 그것 가지고 가는데 전 언론이 거기다 지시하고 비겁한 언론들은 따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말아야지 그것이 현명한 지도자 아니냐. 제 선택이 그래야 합니까? 왜 실수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왜 실수 물으면 큰 당이 싫어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치 판단을 멈추어 버리십니다. 큰 걱정입니다. 퇴임 후에도 그를 사지에 몰았던 수구 언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상가에서 내쫓는 일뿐. 일부 언론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노사모 회원들에 의해서 취재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관계자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관계자들은 2시 반까지 본 추모식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구 언론은 지금 달라졌는가? TV조선의 기념비적 단독 보도.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만 달러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은 사적 명목으로 1인당 만 달러,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이걸 검증 없이 베껴다 보도하는 MBN. 북한 측이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북한 측은 외신 기자단에게 사증 발급 비용으로 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80만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외신이 너무한다고 항의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TV조선 보도는 즉각 허위로 판명나고 그럼 북한이 정말로 비자 비용으로 만 달러씩 내라고 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어제 북한에 들어간 외신 기자일 텐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NN has not been asked to pay any additional fee. There have been reports about $10,000. We haven't experienced anything like that. Will Ripley, CNN 기자. CNN은 어떤 추가 비용도 요구 받은 적 없고 북한이 1만 달러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망신스러운 오보의 주인공, TV조선은 어떤 입장? 어제 SBS 8뉴스 보도. 처음 보도한 TV조선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정보를 확인했냐고 물으니까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통일부 쪽에도 물어봤는데요. TV조선 측이 관련 내용을 문의한 적이 없었고 통일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을 듯. 2013년 황당한 우보도 냈던 터라. 황당한 일이 또 있네요. 북한에도. 북한의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요. 음란물을 제작을 하고 또 이 제작한 걸 자기들이 시청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공개 총살됐대요. 네, 이 중에는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도 포함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이렇게 허위사실 마타도를 유포한 TV조선 현송월이 건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기들 보도를 소문이라고 격하하며 남 얘기하듯 하는데 김정은이 좋아하는 악단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 이 악단의 단장이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예전 애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음란 영상물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총살설이 돌았습니다. 총살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현송월의 모습을 방송하면서 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TV조선 기자들 얼마 전 절도하다가 걸린 동료 때문에 벌어진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언론 탄압! 반사반대! 언론 탄압! 반사반대! 언론 탄압! 반사반대!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경찰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손아귀 징크스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2007년 대선부터 내리 3번 당내 경선에서 2등을 했다는 점. 우선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로 기호 4번 정동영 후보자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2위인 손학규 후보와는 예상 외에 많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2012년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문 후보는 13개 지역 경선에서 모두 이기며 2위 손학규 후보를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2017년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85.4%를 득표하며 손학규 후보 12.4%, 박주선 후보 2.2%에 그쳤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징크스는 이렇게 손학규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한 당내 후보는 항상 낙선했다는 점. 우선 2007년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위인 정동영 후보와는 532만여 표, 22.6%포인트 차로 역대 최다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469만 표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3.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2017년은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50만 표가 넘는 역대 최대 표차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문 당선인의 득표율은 41.1%, 24%를 차지한 홍준표 후보가 2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초 전국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그날 북한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 그날 저녁 뭐 방송에 단 한 줄도 안 났어요.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어요. 이후에도 징크스는 계속됐는데 2년 3개월간의 전남 강진 칩거를 마치고 만덕산에서 하산한 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국민의당 입당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웃지 못할 징크스는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징크스는 이것.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파에서 분위기를 좀 띄워서 서울시장 선거를 또 좀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뭐 나를 버리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언한 어제 밤에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지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감 때문에 회담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은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팬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팬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어,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초대석 토요일 토요일에 만나봐요. 지금 녹음하는 시각이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취소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때 색깔론 공작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재 가장 예리하게 조선, 즉 북한의 입장을 짚어주는 통일운동가기도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황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늦은 밤에 긴급하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긴급하게 네. 뉴스가 올라왔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아니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인데 이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매우 역동적인 정세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북미 간의 뭐 적대관계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서 순조롭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딱 떨어지게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네. 그래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너무 입장차가 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 맞춰주면은 언제든지 전화하라, 편지 보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뭐 의견차가 있다라는 것은 과정에서 미국이 더 많이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볼튼이나 뭐 펜스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북이 반발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모델을 계속 얘기한 거라든가 그리고 뭐 연합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주도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을 이동해 가면서 연합훈련을 강행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면은 미국이 여전히 뭐 대화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표내왔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보내는 서신에 마치 이제 북이 어떤 이견 때문에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 회담 파기의 주 원인인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미국이 애초에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잔뜩 의미 부여를 했고 주화도 찍고 말이죠. 다행인 것은 주화에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뭐 나중에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앞으로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일정이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근본 문제가 사실 이제 해결이 돼야지 이게 위장 평화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근본 문제라는 것은 북이 그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장을 한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의 전쟁 상태인 것이 사실은 근본 문제거든요. 예, 예. 워낙에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해결하려는 대화의 목적이 명백해지지 않고서는 화해 제스처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의 과정, 한 열흘간의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다. 위장평화는 유리 같은 거다. 이렇게 좀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고 마주 앉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 CNN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정치적 바보로 매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단지 이것 때문일까요? 그거를 굉장히 뭐 선명하게 펜스 부통령이 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펜스 부통령이 뭐 다른 얘기들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 전혀 배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발언 속에 리비아를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리비아는 거의 투항한 거나 다름이 없고 예. 핵 프로그램 초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프로그램 포기한 이후에 공격을 당했고 예, 예, 예. 친미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회담 상대자한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건 특히나 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북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반응들을 복원되는 사실상 뭐 회담을 깨는 것이 수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황선 대표님은 또 조선의 현재 속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도 보셨고 또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분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핵을 보유하면서 북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핵을 앞으로 보유하겠다 선언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핵 없는 세계와 관련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핵을 보유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핵무기를 갖고 핵이 없는 나라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 사실 핵을 보유했다라고 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핵을 갖고 비핵 보유국에게 위협을 가했던 그 나라들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실 혼자만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핵 보유를 한 의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북이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적대국과 쌍방의 비핵화 혹은 전 세계에 핵을 보유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군림하는 국가들과 공동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사실 단독으로 무장해제한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북이 뭐 핵 보유를 해왔던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면 되게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핵보유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비핵화하는 과정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초유의 로드맵이 필요한 거라서 뭐 전 세계가 계속 북을 향해서 비핵화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과정 같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비핵화를 했다고 해도 그 비핵화의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비핵화 이후에 사찰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관계 정상화가 된 다음에 일방적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적대국가 특히나 힘의 불균형이 현저한 가운데서만 들이밀어왔던 그런 건데 네. 이런 뭐 사찰 과정까지도 일방에게만 강요하는 식으로 해서 두 핵 보유국가 간의 관계 문제를 그런 방향에서 풀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핵화 의지라는 것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와 관련해서 한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언론에서 주문하는 것과는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실 국제관계에서는 현실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래요. 됩니다. 패전국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뭐 정말 뭐 북미 평화협정 더 나아가서 상호 간의 경제교류 뭐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반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 의지가 미국에게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북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하고자 해서 핵 보유를 한 것인데 다시금 그 동등한 지위를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방식은 현실 인식 자체가 완전히 결여돼 있는 거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핵화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뭐 배려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협상 당사자로서 예우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애초부터 안 보였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미국과 대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황 대표님 보시기에는 북한으로서는 나름 성의를 다했다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북은 굉장히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직설적인 나라다. 네, 네 그래서 자꾸 이 한미의 전문가들이 북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행은 안 읽고 행간을 읽으려고 하는 거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북은 뭐 핵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핵보유를 향해서 쭉 왔던 게 있고 또 여기서 상대가 선의로 나오면 그거보다 더한 선의를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표현을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실 북미 간의 일정 정도의 대화와 합의가 진행이 되면서 북이 보여준 거는 트럼프도 그 서신에 쓴 것처럼 예, 예, 예. 북에 구속되어 있던 북의 입장에선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을 풀어줬고 그리고 또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그 의지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라는 그 의지는 남북회담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오늘의 그 이벤트를 통해서도 꽤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그럼 무엇을 했는가? 미국의 당국자들은 그런 성의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뭐 합의를 깨는 과정에서 서신에서만 언급했다 뿐이지 그런 선의에 대해서 어떤 답례 예, 이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북 보고 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금 북한으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볼턴 같은 이런 강경파들이 포진해 있고 또 이들에게 이제 포위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평화 노선을 걷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별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 회담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참 답답하고요. 이럴 때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야말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진짜 실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북미 간의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북미 간의 어떤 대결이나 이런 것보다 전 더 쉬운 좀 방법이 있다.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그건 바로 4월 27일 남북 간에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에 사실 담겨져 있다. 판문점 선언의 생명력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국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의 의지가 미국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별로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를 좀 밀어가는 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면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 건국 이래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주동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은 사실 되게 헛된 기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향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평화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라고 의욕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관건적인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승산이 없는 전쟁은 하지 않거든요. 예, 예. 본인들에게 뭐 별 이득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가 막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믿고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더 하고 싶네요. 네, 네. 한미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 공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황선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어로빠지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쥐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아침과 밤 시간으로는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 스페셜로 함께한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